안녕하세요. 덕블림 산부인과 원장 유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리 원장입니다. 많은 분이 생리통 때문에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생리통의 원인과 생리통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리통이란 무엇인가요? 생리통은 생리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골반 통증을 말하는데요. 이제 생리를 하는 여성의 한 50% 이상에서 이제 생리통을 경험할 정도로 되게 흔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리통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자궁이나 난소의 이상을 동반하지 않는 원발성 생리통과 그리고 이상을 동반하는 속발성 생리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궁이나 난소에 이상이 없는 원발성 생리통의 경우에는 생리하는 경우에 자궁 내막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많이 생기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궁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자궁 내로 가는 피해양이 줄어들면서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와 달리 이제 자궁이나 난소에 원인이 있는 속발성 생리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이 있는 경우에 생리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이 있을 때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생리통은 되게 흔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생리통이 많이 좀 심한 것 같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이전에 별로 없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거나 아니면 생리가 시작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까지 계속 생리통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진통제를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리통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타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지 이제 혹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리통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많이들 환자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적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생리통이 있을 때 뭐 좀 적절히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제 하복부를 조금 따뜻하게 뭐 흔히 말해서 저 뭐 핫팩 대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통증이 완화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생리통과 관련된 프로스타글란딘을 낮춰주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리통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먹어도 괜찮나요? 정답은 먹어도 됩니다. 이제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내성이 생긴다라는 등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리통이 있는 기간에 약 드시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진통제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리통이 정말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정말 심하신 분들은 집에서 나오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냥 참지 마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산부인과에 오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염 진통제 드시는 약 말고 주사제가 있습니다. 주사제를 맞으시면은 조금 더 빨리 완화가 되시고 만약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매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소염 진통제뿐만 아니라 경구 피임약을 복용함으로써 증상이 완화되실 수 있습니다. 생리통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방하는 방법은 특별히는 없어요. 이제 대부분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제 시간에 잘 못 드셔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진통제를 드시게 될 때는 생리가 시작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진통제를 드셔서 이제 생리통의 통증의 강도가 가장 높아지기 전에 미리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거 한 번 드시고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아니라 한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생리통이 완화될 때까지 몇 번을 같이 이어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원장님들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참지 마시고 있는 약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조절이 안 되시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삶의 질을 높이시는 방법이십니다. 생리통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자기가 원래 생리통이 정말 심한 사람으로 알고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궁내막증이 있거나 성근증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경구피임약을 꼭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르시고 참으시는 걸 보면 저희가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이 영상이 많은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색하잖아. 안녕. 괜찮아. 끝났어.